아직도 철저히 버릴 것입니다. 고구려를 버리고 나를 받아준 후연에서 힘을 길러 그곳의 중심이 될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창끝을 고구려의 견후! 아비가 죽고 하나뿐인 혈육을 죽인 이 고구려에 철저히 복수를 할 것이옵니다. 폐하! 폐하! 개성주부의 집사가 모용운을 만났다옵니다. 개성의 집사가? 폐하, 단순히 조문만을 위해 온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혹시 개성주부의 비리와 관련된 일이 아닌지? 네, 그렇지 않아도 광해 장군이 가지고 온 도지매매 대장이 너무 완벽하여 의심이 가던 참이었다. 허라, 지금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단정 지을 순 없는 노릇이야. 계속 아리가 사신관을 감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주시하도록 하라. 예, 폐하.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네. 개성이 사흘 후 고구려 군사기밀과 중요 내정사항 기록된 문서들을 빼돌릴 것이네. 하면 우린 개성을 안전하게 후연까지 데려가야 할 것이야. 자넨 개성과 우리가 안전하게 후연까지 돌아갈 방법을 찾아보게. 나는 내일 고구려 조정에 떠나겠다 인사를 할 것이야. 알겠나? 근데 고구려 조정에서도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면 금세 개성의 죄가 드러날 것이옵니다. 자칫하다가는 국경을 넘기도 전에 우리 모두가 잡힐 수가 있사옵니다. 둘로 나누어서 움직이는 것이 어떨런지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하면 자네가 개성을 데리고 후연으로 가게. 황자마마, 제가 황자마마를 모셔야 하옵니다. 내겐 원봉과 도광이 있으니 괜찮을 걸세. 하면 국경 인근에서 합류하도록 하시지요. 알게. 얼굴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아무 말 없이 이틀이나 잠적해 걱정이 많았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시오. 이제 우리가 고구려에 발붙일 곳은 없는가 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았다는 기쁨에 목이나 축이나 주막에 갔다가 장군들을 만났소.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고원궁, 아니 모용은 황자님밖에 없습니다. 부디 후연에서 황자마마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시옵소서. 이 몸, 목숨을 다하여 부필하게 싸웁니다. 황자마마! 꼭 그렇게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오.